time I get ahead, I end up going two steps back. So tonight, I'm just gonna let this one ride. You know what I mean?저는 지금 집에 왔고요. 새벽에 비행 갔다가 집에 왔어요. 오늘 새벽 3시 반에 기상을 해서 비행을 갔다 오는 거였는데 어제부로 뭔가 몸이 엄청나게 살이 좀 쪘다 싶어서 몸무게로 오늘 아침에 공복에 올라가 봤더니 56.7이었나? 그게 나온 거예요. 56, 그럼 조금만 반올리면 57인데 제 맥시멈 마지노선이 55란 말이에요. 근데 그 2kg나 지금 2kg나 뿐 거고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 작년에 찍었을 때보다 53kg에 찍었었는데 그때보다 1kg나 뿐 거죠. 요새 엄청 먹고 다니긴 했어요. 먹긴 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찌는 게 또 쪘네요. 어이없어. 누가 그렇게 쪘는지 모르겠어요.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왜 4kg나 찌냐고.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살이 찌게 되면 하는 루틴들이 있어요. 무거지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. 방금도 에그타르트 요새는 막 밤에 참지 않고 배고프면 막 뭐 먹고 이러긴 했어요. 운동은 꾸준히 했지만 그래도 찌긴 찐단 말이에요. 찌게 되면 바로 하지 않는 것들, 예를 들어 야식 먹지 않고 군것질을 하되 당 섭취를 완전 많이 줄이거든요, 평소보다. 그렇게 하면은 좀 일주일, 2주 가면 1kg 정도는 줄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은 여름 때 꿀꿀이가 되어서 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몸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차차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별다른 건 없고 제가 아침에 도시락 싸고 나와서 근데 그 새벽에 도시락 싼다는 게 힘들긴 한데 전날 이렇게 닭가슴살 꺼내놓고 다 조리가 돼 있는 닭가슴살 있잖아. 그건 자연 해동만 시켜가지고 도시락 싸면 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만 먹는데 좀 아쉬우니까 계란까지 하나 얹어가지고 먹었거든요. 오늘은 고등어 조림에 무가 나오더라고요. 무랑 김치, 염분을 대신할 김치를 해가지고 같이 제 도시락 먹었습니다. 비행기에서 에그타르트를 선물 받아가지고 안 먹을 순 없잖아요. 하나 먹고 또 다른 타르트도 있었는데 먹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거기 과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거기서 에그타르트 하나만 먹었다는 게 중요합니다. 다른 것들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먹었을 텐데 먹지 않았습니다. 이런 거 다 먹으면 진짜
진짜 다 살찌니까 원래보다 조절을 하는 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, 그리고 다이어트 음식단 조절을 할 때는 감량이 되는 하나입니다. 조금 쉬다가 운동을 갈 생각입니다. 오늘은 가슴이랑 어깨를 해줄 거고요. 회사 동료 중에 남자 헬창이 있어요. 회사 대표 헬창인데 나의 가슴과 어깨 루틴을 좀 짜줘라. 머릿속에 있는 게 툭 나와가지고 그 동료분이 알려준 루틴대로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유니폼을 갈아입고 얼굴을 세안을 싹 한 다음에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어떡하지? 씻기 싫어! 운동 갈 생각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.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저 갈 거예요. 운동 꼭 갈 거고 세수만 하고 갈 거예요. 결국 잠들어가지고 지금 7시에 운동 갑니다. 이렇게 피로가 풀리지도 않아. 나이가 먹어가지고 뭐 할라 했지? 콜라겐. 얘는 콜라겐, 트리플 콜라겐인데 물에 타먹거나 한 포씩 먹으면 된대요. PC 콜라겐, 히알루론산, 엘라스틴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맛은 생귤탱귤 맛. 맛있다! 여러분, 다음 날이 됐고요. 제가 벌써 1kg나 빠졌어요. 거의 몇백 그램밖에 안 빠지는데 어제 엄청 빡시게 가슴이랑 어깨하고 유산소는 오히려 20분밖에 안 탔거든요. 1kg나 빠져 있습니다. 사실 1kg는 오늘 먹으면 내일 다시 또 찔 수 있는 무게거든요. 다이어트를 좀 감량을 하실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식단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끌고 가야지 좀 유지가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경험상 어제 1kg 빠졌다고 해서 빠졌다 오늘 좀 먹어야지 하면 2kg가 더 찔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수분이나 빠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운동을 꼭 빼먹지 않고 오늘 꼭 가는 게 좋아요. 많이 쪘으니까 그만큼 빠지는 건 또 짧은 기간에 잘 빠져요. 근데 뭐 예를 들어 제가 55kg가 마지노선인데 57kg까지 지금 쪘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유지하던 몸무게에서 많이 쪘기 때문에 이 2kg 정도는 식단 조절 조금만 더 하면은 잘 빠져요. 근데 대신 이제 55kg에서 1kg, 2kg 빠지는 게 진짜 힘들기 때문에 2kg는 빨리 빠른 시간에 급진급발을 해서 빼버려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하체랑 등을 해줄 거예요. 오후에 출근하는 날이어서 좀 늦잠을 잤죠. 운동을 갔다 와서 도시락은 이렇게 주스밀이라고 이거는 보내주신 도시락인데
먹을 거예요. 일단 빨리 운동을 가보겠습니다. 집에 도착했고 1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있는 트리플 콜라겐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얼려 먹으면 맛있다. 네, 콜라겐 정관장 항상 이렇게 포로 된 게 먹기가 편한 것 같아요. 아직 알약은 습관이 안 돼가지고. 고구마랑 진짜 닭가슴살만 있네요. 야채는 안 들어있는 도시락입니다. 오히려 해외 가져갈 땐 야채가 상하기 때문에 이 도시락 싸두면 좋겠어요. 오늘 엄마가 해준 토핑처럼 먹겠습니다. 여기 쭈스밀에서 나온 이 데리야끼 소스, 데리야끼 소스를 같이 뿌릴게요. 살짝만. 네, 먹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뿌린 거고. 맛있다. 데리야끼 소스 진짜 맛있다. 맛있는데요? 고구마도 밤 고구마인 것 같아요. 오, 고구마 진짜 맛있어. 대박. 고구마 좋은 데서 공수해 오나 봐요. 이렇게 먹고 수육은 준비하겠습니다.